반도체 업종도 지금 저점권에서의 급락 가능성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반등의 한계도 좀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자, 아까 이제 3분기 실적은 좋다고 하셨는데 네. 실적이 또 뭔가 또 부담 뭔가 그런 단어가 또 필요한 것 같은 그쵸. 느낌이 들고 이런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네. 2022년 되지도 않았는데 왜 2022년 실적 가지고 그러냐. 네. 올해 8월 달에 반도체 업종이 대폭락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유가 2021년이 안 좋다가 아니라 내년이 안 좋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2021년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3, 4분기는 환율 효과나 그런 것들로 인해 좋아지긴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2022년 연간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치가 8월 달 이후로 좀 정체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심에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들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죠. 반도체가 되게 높네요, 딴 것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규모 자체가 크니까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논란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여러분 2022년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2022년에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감익되는 거 아니냐. 이익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런 논란들이 아마 4분기 내년 초반까지 좀 이어질 수 있어서 2022년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 3, 4분기 실적 시즌이 전개되는 그 구간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코스피 가격 메리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이 발표된 이후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실적 전망치를 좀 조정을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년 실적에 대한 레벨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싸다는 걸로 인해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상당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 부담스럽고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2022년 실적이 왜 중요해?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요 그림을 보시면 좀 명확할 것 같아요. 2021년, 22년 요 코스피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철강, 화학 이런 업종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나마 2022년 실적 전망치를 올려줬는데 그래서 코스피도 완만하게나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반도체를 보면은 실적 전망치가 2022년 실적 전망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좀 그나마 플랫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게 정체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스케줄을 보시면은 10월 말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거기서 요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지 아니면 이게 더 떨어지는 그림을 만들어줄지가 좀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물론 쌉니다. 반도체 업종 가격도 싸고 네. 밸류에이션도 싸서 저는 여기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닥을 잡는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이렇게 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요 2022년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좀 쌓여야 되는데 네. 그 전까지는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막힐 거고 네.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싸다는 논리로 인해서 바닥이 있고 요 박스권을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 그래서 반도체 업종도 지금 저점권에서의 급락 가능성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그 반등의 한계도 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길게 보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좋겠다.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수치도 안 좋고 이 영업이익 전망도 좀 계속 더 내려가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뭐 SK하이닉스 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참아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10월 중순까지는 네. 반등이 나올 수 있, 10월 중순 후반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는 좀 정리를 하자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빅션이 약하고 지금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게 말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말할 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때 좀 정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또한 지금이 저는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리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등이 안심된다. 이제 안심하고 그냥 지켜보면은 8만 원, 9만 원대로 가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7만 원대 중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왔을 때는 일정 부분 현금 확보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조금 노리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올해 2022년 이익 전망치가 연초 대비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은 운송, 올해 연초 이후 승률 보시면 운송이 좋았죠. 철강, 여기 철강 여기 있죠. 23%. 보 에너지 여기 있고, 보험이 어디 있지? 보험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2022년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업종들은 올해 수익률이 차별적으로 좋았어요. 반대로 조선, 여기 꼴찌에서 3등입니다. 유틸리티는 최근 들어서 전기료 인상한다고 해서 좀 기대감으로 올라오면서 요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엄청 올랐다가 최근 급락을 해서 중반대로 중위권으로 떨어졌고, 건강관리, 꼴찌, 필수 소비재도 좀요 코스피보다 못한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2022년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올해 주가 흐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이제 2021년이 마무리되고 2022년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2022년 실적을 좀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관건은 이제 이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들의 실적이겠죠. 근데 보시면은 3분기, 4분기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2년 실적이 아직까지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업종이 저는 기본적으로 전망을 했던 게 내년이면은 80조를 넘어설 거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전망치가 유효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3조 정도가 다운됐어요. 그러면서 최근 전망은 바뀌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아, 내년 가도 2018년 80조 못 넘어라는 게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들이 뒤바뀌기 전까지는 조금 내년 이익 증가는 가능하겠지만, 이 흐름들이 2018년 이익에 대한 레벨, 그러니까 2018년에 최고치를, 2017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꺾였다가 쫙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그 올라간 데에는 2021년은 뭐 그렇다 쳐도 2021년은 모멘텀이 강하고 2022년은 사상 최대 실적을 넘어설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2년 실적에 대한 컨비션이 약해지면, 강해지기 전까지는 반도체 업종이 상단도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계속 안 좋은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이제 팀장님과 방송을 찍은 이후로 굉장히 이제 둘 그렇죠. 다의 한숨소리가 굉장히 많이 한숨소리. 담긴 네. 마이크에. 야, 하지만 이 한숨이 끝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또 중국에서. 야, 헝다 그룹 리스크. 이건 뭐 부채 좀 뭐, 맞아요. 갚아준다는 여러 가지 얘기도 네, 있긴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만, 좀 있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헝다 디폴트 리스크가, 그 리스크 자체가 저는 디폴트냐 아니냐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디폴트가 현실화된다면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또한 10월 말에, 그러니까 9월 말에 지급해야 될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본다면 이거죠. 9월 29일 날 지급해야 될 이자가 있었는데 이걸 지급하지 못했어요. 근데 30일 정도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10월 말, 이것도 다 지금 못했거든요. 이제 10월 말 되면 기술적 디폴트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헝다 리스크는 조금 다르게 보자라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게 9월 20일, 21일, 한국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증시가 대폭락을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폭락을 했을까? 글로벌 증시가. 그냥 헝다가 디폴트 난다고 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뉴스를 보면은 제2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맞아. 왜냐면은 헝다가 디폴트 되면 중국 부도 기업들이 다 연쇄부도해서 중국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고 중국 경기가 불안해지면, 워낙 G2로서 미국 다음에 경기 그 규모가 큰 중국의 경기 불안과 금융 불안이 글로벌로 확산될 거야 라는 시나리오까지 막 전개되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까지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그래서 헝다 디폴트 리스크는 디폴트 가능성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막그 제2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 쉽게 말씀드리면 다 같이 잘 살자, 이게 8월 17일 날 시진핑이 언급한 코멘트거든요. 지금까지는 성장에 포커스가 맞췄다면 지금 앞으로는 분배에 맞추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선언을 한 건데, 그 전부터 있었죠. 인터넷 규제, 거기다 부동산 규제,
이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왜 이 두 가지를 타깃이 됐냐?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이만큼 커졌는데 얘네 둘이 다 부를 편중했다. 그러니까 얘의 뷰를 낮추면서 얘를 규제하면서 나머지 부들을 나눠갖자라는 게 목표였는데 헝다 디프트 리스크도 그냥 가만 내버려뒀다면 그냥 부채 리스크 있는 상태에서 잘 갔겠죠. 근데 올해 1월부터 세 가지 레드라인 대출을 좀 규제했고요. 그리고 양대 집중이라 그래서 공급까지 제한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헝다 리스크가 빵 터진 거죠. 자, 그러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헝다 디폴트 리스크를 내밀어 둔다라고 한다면 2차, 3차 금융 불안, 경기 불안으로 이어지게 내비둘까요? 공동 부유 정책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9월 20일 날 대폭락을 야기했던 헝다 디폴트 리스크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불안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그 전에 중국 경제가 다 망가질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시진핑이 말했던 공동 부유 정책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막아야겠죠. 막아야죠. 그러면 돈을 풀겠죠. 네. 실질적으로 중국이 지금 최근 들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야 이거 금융 불안은 최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요동치지도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채권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헝다 디폴트 리스크는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정도 그리고 헝다 그룹의 리스크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헝다 디폴트 리스크가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이어지려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될 게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중국 유동성, 홍콩 유동성을 봤더니 중국 유동성은 좀 불안한 듯한 모습은 보여요. 근데 올해 초보다도 훨씬 낮은 레벨에서 이게 단기 금리거든요. 초단기 금리라서 훨씬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고 홍콩은 오히려 더 안정되고 있거든요. 왜? 돈을 풀어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의 목표는 헝다가 디폴트 되든 말든 간에 우리는 금융 안정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중국 금융시장이 약간의 흔들림은 있어도 이게 글로벌 유동성, 글로벌 경기, 중국 경기를 흔드는 것은 최대한 막아주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헝다 디폴트 리스크는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스케줄상으로 보여드렸던 게 G20 정상회담인데 여기서 G2, 미국과 중국 간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미중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있겠지만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변수 중에 하나가 최저한세, 최저법인세를 올리자라는 데 합의하는 지역이에요. 이게 쭉 2012년부터 10년 가까이 쫙 진행된 건데 올해 6월, 7월 달에 법인세 얘기들이 엄청 나왔어요. 왜냐면은 G7 정상회담에서 우리 같이 법인세를 올리자 라는 데 합의를 했고 지금 재무장관에 의해서도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법인세 이슈가 확 불거졌거든요. 근데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법인세 이슈가 좀 수면 위로 다시금 올라오게 된다면 미국 전체적인 흐름들에 있어서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아니겠지만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는 좀 부담이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보시면은 뭐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가 조금 치료세율이 이렇게 높아요. 높은데 여기 성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인텔, 아마존, 구글 얘네들은 낮아요.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서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부담스럽겠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교란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자. 그러니까 그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라면 뭐야 우리 10% 성장하는데 한 1, 2% 올라도 가지 뭐 라고 하는데 그렇죠. 얘가 10% 성장할지 8% 성장할지 이게 더 떨어질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법인세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10월 말에는 조금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어서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9월 중후반까지는 반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10월 말 되면 될수록 이런 변동성 요인들 헝다 디폴트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법인세 이슈 여기다가 삼성자와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좋은 얘기를 할지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법인세가 좀 높네요. 이거는 세수 비중이에요. 법인세가 얼만큼 세금을 들여도 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올라오는지 보는데 한국은 좀 높은 편이에요. 법인세 의존도가. 그래서 만약에 법인세 인상이 되고 하면은 뭐 세수에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얼만큼.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여드린 거는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경기 충격. 그러니까 경기를 막 무너뜨릴 거야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낮은 세율 적용을 받고 있었던 기업들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 인텔,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그리 좋은 소식은 소식은 아니죠. 아닌 거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8월 달 조정으로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융 아니 코로나19 이후 그 굉장히 벌어졌던 작년 11월, 12월, 1월 달에 코스피가 44%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벌어졌던 괴리를 좁혔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제 좁혀졌으니까 미국만 크게 안 흔들리면 움직일 수 있겠다는 시점부터 이제 대외 변수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타이밍이 좀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쪽에서의 불안 요인들도 같이 체크해봐야 된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업황 불안, 실적 불안, 한국 인터넷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었다면 대외 변수에 왜 이렇게 민감해졌니?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키가 맞춰진 상황에서 대외 변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미국이 반등을 하면 같이 반등을 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서. 앞으로는 국내 변수와 더불어서 항상 그랬긴 했지만 대외 변수, 대외 흐름에 좀더 포인트를 맞춰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야,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핵심 변수 중에 몇 가지 물가, 금리, 경기 다 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제 팀장님이 이제 김작가TV에 나오시고 이제 다른 방송에서 또늘 얘기하셨던 뭔가 코스피 3600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뭐 옆에서 봤을 때 뭔가 꺾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 맞아요. 아, 근본적인 이유 뭘까요? 저는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는 그림에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림들을 막아버린 변수가 있었죠. 뭐였냐면 공급망 병목 현상입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이란 뭐냐면은 생산을 하면 운송이 원활하게 돼서 소비자들한테 가고 이게 소비가 되고 신규 주문이 들어오고 생산하고 요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공급에 있어서 생산 쪽에도 문제가 있겠고 운송 쪽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도 차질이 생기고 소비 쪽에서는 소비는 하는데 운송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재고는 떨어지고 이쪽에서의 불안 요인들은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저는 당초 하반기에는 풀릴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풀릴 조짐이 보이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결정적이었던 것은 뭐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도 물가에 대한 스탠스를 바꾼 데에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장기화되고 이게 진정될 조짐들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스탠스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돌고 돌아 근본적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진정되지 않으면 진정돼야지 경기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고 물가나 그런 부담들도 더 덜어낼 수 있고 왜냐면은 이게 원활하지 않게 되다 보면은 사고 싶은 사람 많은데 운송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쪽으로 이동을 못하면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1, 2, 3월 달만 하더라도 반도체 공급 불안, 자동차 수급 이슈, 생산 차질 이런 이슈들만 있었는데 최근 뭐 보면은 반도체, 운송, 식품, 건설, 목재, 소매, 뭐 가전, 가구 뭐 꼽기 힘들 정도로 웬만한 분야에서 전부 다 이런 공급 차질 이슈들이 막 불거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핵심은 반도체하고 자동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반도체 자동차로 시작된 공급 불안,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장기화되면서 다른 쪽으로까지 확산, 전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나오고 있고,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일단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게 뭐냐면 운송 창고 가격이에요. 창고 저장 가격. 이게 창고에 살짝 잠깐 있다 움직이면은
창고 가격 보관해주는 비용이 올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창고가 지금 보관 가격들이 쫙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운송 능력은 더뎌요.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먼저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미국 쪽 고용 지표인데 운수 창고 쪽에 고용이 되질 않고 있어요, 잘.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득지원 정책도 있었고 실업수당 수출업수당을 보조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뭐 임금에 있어서 조금 낮은 편인 제조, 운송, 창고, 건설, 뭐 전문 사업, 제조 이런 쪽들에 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안 구하고 오히려 지금 그걸 받는 게 낫다는 뉴스를 봤는데. 네, 그런 영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복 능력은 더딘데 이 운송 공급망 병목 현상에는 더안 좋은 흐름들이 장기화되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운임률이라 그래서 뭐 가격인데 보시면은 2,000달러 밑에 있던 게 10,000달러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는 한 6,000 전후에서는 이렇게 살짝 꺾였던 시점이 있었잖아요. 이때가 뭐였냐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공급 불안을 진정시킬 만한 대책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조금 살짝 조정받았고 저는 그때부터 조금 진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다라는 그림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왜 이렇게 장기화됐나? 그리고 이게 왜 물가로 이어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가격 지표들이 너무 오래 올라가고 있어요. 뭐냐면 요 파란색이 뭐냐면은 ISM 가격 지수 평균. 그러니까 1980년 이후 병목 현상이 쫙 있다가 풀리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쫙 올라왔다가 풀리는 시점이 보통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면은 아,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좀 진정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때를 보시면 쫙 올라가서 16개월째까지 계속 올라가기만 했어요. 최근 좀 떨어지는 데다가 또 9월 달에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냥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게 장기화 워낙 오래 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진 거고. 그러면은 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되지 않냐? 물류도 활동을 보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운송 창고 쪽에 원활한 고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19 이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 더 강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북미, 미국 쪽의 항만 물동량이에요. 물동량.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컨테이너가 들어오면은 처리하는 양이거든요. 근데 수요가 펜트업 디맨드라 그래서 여기 PC 물가지표 보여드리는 것처럼 확 튀어 올랐잖아요, 한번. 확 튀어 올라서 주문을 엄청나게 했는데, 엄청나게 했으면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대기 시간이 뭐, 처음에는 뭐 20 며칠, 30 며칠 하다가 최근에 50 며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들이 계속적으로 정체되고 누적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도 좀 높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요게 싱가포르 항구 물동량이고, 요 밑에 회색이 홍콩 항구 물동량인데, 여기도 못 올라오고 있어요. 하반기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재확산되면서, 동남아시아랑 유럽 쪽에서 막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물동량이 늘어나지 못했고, 물동량이 좀 늘어나는 듯했던 중국 쪽은 전력난. 얘는 중국 참 독특한 나라이기도 하고, 뭐 당황스럽다고 말할 정도인데, 공장 가동을 멈출 정도로 전력 공급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뭐 석탄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중국이 이제 탄소 배출 중립 사회로 가겠다라는 선언을 한 뒤에 매년 탄소 배출 할당량을 주고 있어요. 줄여라, 어디까지 줄여라, 어디까지 줄여라 하는데 상반기에 워낙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못 마치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내년 2월 달에 동계올림픽 있는 거 아시죠? 동계올림픽 시찰을 하면서 동계올림픽 때는 파란 하늘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발등에 아, 불이 그치. 떨어진 거예요. 올림픽인데. 예. 네. 오, 시진핑이 그 얘기를 한걸 보면은, 오이 뭐야? 우리 할당량 이만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 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과격하고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공장을 멈추게 할 정도로. 우리 야야 여기까지 목표까지 가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당대회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날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셧다운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할당량을 맞출 때까지는 조금
플렉션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년 2월 동계올림픽까지 이런 이슈들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왜냐면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지 내년 가을에 있을 초고위층에 대한 연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아마 첫 번째 포인트는 내년 2월에 있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포인트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취약한 점들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잖아요 중국은 규제 정책을 세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거기다가 내년 동계올림픽을 맞춰서 탄소 중립을 위한 목표에 대한 것들을 맞춰가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약점이 노출되다 보니까 미국이 세게 나오는 거죠 어제 새벽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에 나온 화요일 새벽에 나온 것은 한국 시간으로 중국 무역대표부에서 중국이 1차 무역협상 지키지 못하고 있겠다. 그러면은 2차 협상 없다. 그리고 이거를 지킨다고 할 때 뭐 어느 정도 협상 과정은 있겠지만 더 강력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약해진 상황에서 더 세게 나가면서 무역협상에 대해서 좀 선점하려는 포지션도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슈들이 좀 수면 위로 계속적으로 불거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서두에 보여드렸던 공급망 병목 현상을 진정시켜주기보다는 좀 더 높게 유지하게 만들고 조금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완화될 거예요. 병목 현상이.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 요 파란색 확진자 수인데 최근 들어서 좀 꺾이고 있죠. 네. 40명대로. 사망자 수는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백신의 효과 덕분에. 그리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주요국들은 접종률이 뭐 60%, 70%에 육박할 정도로라서 결국에는 완화될 거고 중국 전력 난도 진정될 거긴 한데 언제 이게 병목 현상이 완화될지 어느 정도에 완화될지 그러면 속도 측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될 거긴 될 거야. 네. 그런데 언제 될래? 라고 하면은 좀 지켜보자.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언젠간 돌아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확인하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요 부분을 가장 내년 향후 시장 흐름에 있어서 추세 반전의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변화들이 있다면 다시금 이제 또 황소로 변신해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아 이경민 팀장 이런 리스크 변수를 바라보면서 조금은 조심하자는 말을 하는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조금 톤다운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리고 제가 연휴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고민을 했던 이유는 요 데이터를 보고요. 왜냐면 ISM 제조업 지수라 그래서 미국 제조업 지표 중에서 좀 중요한 거긴 한데 두 달 연속 좋아졌어요. 네. 요 그림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세부 지표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면 와 아직은 아닌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8월 달에도 되게 세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요 회색이 8월 변화거든요. 8월 네. 변화 보시면 재고는 올라갔고요. 신규 주문도 올라갔어요. 회색 차트는. 네. 생산도 올라갔습니다. 네. 이 의미 그리고 반대로 가격은 떨어졌고요. 네. 운송 시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좋은 건데? 이제는 재고 축적 수요. 재고를 쌓으려는 수요가 들어와서 신규 주문이 들어오고 생산이 원활해지고 네. 공급망 병목 현상을 자극했던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던 운송 시간은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졌으니까 대박이다. 공급망 병목 현상은 완화되고 그리고 재고 축적 수요는 들어오는 그런 시그널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고선 이제 변화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9월 지표를 보고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 뒤집어 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9월 달을 보시면은 운송 시간은 더 올라갔고요. 가격 지표도 반등을 했고요. 재고는 올라가긴 했지만 줄어들었고 신규 주문은 올라오지 않았고 생산은 줄어들었어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아직까지 완화되지 않았고 네. 잘못하면 연말에 수요가 확 몰리는 구간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럴까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내가 좋아질 거라고 봤던 것들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시간들이 나와서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다
데이터를 본 거거든요. 네. 다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고 갑자기 저렇게 변할 수도 있겠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를 드리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긴 네. 하겠지만 네. 팩트 전달이 그리고 제가 판단한 부분들에 대한 전달이 네.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신다면 네. 저는 분명히 기회는 또다시 올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